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민성 8기 이철시의회 의원으로 계신 송웅락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웅락 의원님께서는 세월이 운변학원 원장님이시고요. 현재 경직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 중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셨고요. 현재는 국민의힘 이천 당협 여성위원장으로 계십니다. 현재는 이천시의회 제8대 이천시의회 사업건설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독자들과 이천시민을 위해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송웅락 인사드립니다. 먼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와 애정어린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지지는 언제나 저의 힘과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등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경험과 성과의 가치는 늘 명심하며 소중한 교훈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지를 원동력으로 더욱 배우고 성장하여 여러분께 힘이 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소임의 중심을 두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소통하며 공감의 연결은 물론 희망이 순환하는 이천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그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이제 그 민성 제8대 이천시 의회가 출범을 하고 건설위원장님으로 이제 1년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오면서 느꼈던 소감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천시의 산업과 경제, 건설, 도시교통 등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로 모든 의안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엄중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행정기관의 정책 실행이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나아가 현안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터전 곳곳의 현안을 살피면서 시민의 작은 민원이라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개선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며 연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인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비전을 담은 조례로, 이천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천 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천시 인업립회 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재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중심으로 현안 해소는 물론 산업건설 분야의 소관 행정 및 방향을 제시하여 산업건설의 발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건설위원장의 수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그 평상시에
참 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주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또 상임위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내용이 쭉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 월등히 많아요. 한 20개 정도가 넘는데 정말 의원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의원 발의를 한 의원이다. 의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이천시 착한 가게에 없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는 그 어떤 가게의 어떤 뭐 내용 같은데요. 혹시 모르시는 우리 시민들께 추가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천시의 착한 가게 지원 조례는 각종 식자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식당에서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착한 가격의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 효과는 곧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착한 가게 가격 없으면 이를테면 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도와준다는 겁니까? 가격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연계해서 고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8대 의원 중 지난 1년간 발의하신 조례수가 가장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20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조례는 지방행정서비스 범위의 확대와 행정의 합법성과 민주성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지역 사무와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의 효용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결국 주민의 기본권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삶을 민감하고 살뜰히 살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 정확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시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천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원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 그리고 정책 연구를 통한 조례 재개정으로 번영과 감동 넘치는 따뜻한 이천시를 열어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발의하셨던 조례 중에 상당히 많은데요. 의원님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금님표 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천시 농축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 당시 이천시는 주식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로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이천시는 병충해도 강하고 생산량이 더 많은 해들 알찬미로 대체되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공급 과잉 기조가 고착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쌀 공급 과잉 현상은 쌀값 저하,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도농 복합도시인 이천시의 농촌 경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쌀 소비 촉진은 물론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농축특산물의 판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축특산업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 내외의 지정업소의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지정업소의 창업으로 쌀 소비는 물론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연계하여 이 조례가 지역경제 선순환의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부처 2차 산업 공동상표 사용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두 건이에요, 의원님. 각각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먼저 제정한 조례는 임금님표 2000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네. 지원 조례입니다. 네. 그 다음 조례는 먼저 제정했던 조례는 관내만 지원을 했었는데 네. 관 외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관 외까지 확대하는 개정 조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두 건을 취재를 했는데 이게 다 브랜드가 있는 건이에요. 아직 기사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첫째가 이제 그 임금님표 2000 한우 이 건인데 지금 모 단체에서 자기네가 2000 한우 브랜드를 달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일을 제기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2000시나 우리 2000시 의회가 이걸 딱히 해결점을 못 내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형으로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브랜드 관리 부 측에서도 지금 딱히 해결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은 이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좀 잘 될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네. 임금님표 2000 브랜드는 2000 시민의 브랜드입니다. 누구라도 원하면 요건과 절차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금님표 2000 브랜드를 달고 2000시의 지역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금님표 2000 브랜드를 중심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취재한 게 뭐냐면 2000, 임금표 2000 막걸리가 그게 지금 생산되는 곳이 청주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고 약 10여 년 전부터 그 업체가 현재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임금표 2000 공동상표를 외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독점이었는데 이게 독점을 이번에 해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같은 맥락이 이제 혹시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임금님표 2000 브랜드는 2000의 네. 대표 브랜드입니다. 네, 네. 특히나 농축 특산물에 대해서 절차나 요건이 맞는다고 하면 누구도 대상이 되며 그렇죠. 제가 제정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관리본부에서 독점이라고 하는 조항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10년 동안 2000의 그 토속 그 막걸리인 2000 막걸리가 임금표 2000 한우를 달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취재하면서 그 업체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자기네도 주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임금표 2000 한우를 달겠다. 결정이 되면 달겠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나마. 본부장님한테도 잘하셨다고 칭찬하십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한 30년 동안 학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청소년 교육에 참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앞으로 또 우리 2000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있는지 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은 차세대를 만들고 책임져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의 핵심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트렌드를 바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기획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가장 인간다운 인성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천시에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의력, 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등 중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꿈의 놀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찾아 나서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한 기회 제공과 투자 측면의 청소년 교육 정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의원님. 그래,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 그 한 분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이제 많아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의원님 혹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해주시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신체적인 아픔이나 상처가 생기면 치유를 통해서 네.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데, 마음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시스템 전반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확대가 될 때 늘어지나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는데, 핵가족이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정서적인 안정과 또 이 정서를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교육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그 학부모님들도 좀 정도가 지나치게 자기 아이만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됐다고 좀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앞으로 이천시가 나가야 할 방향 혹은 이천시 발전에 반드시 추진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의원님도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천시의 미래도시를 위해 차세대의 창의력과 글로벌 외교도시의 가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모든 영역에서 큰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정적 차이는 창의력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인간의 창의력뿐입니다. 창의력을 갖춘 인재일수록 앞으로의 세상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래도시 이천시의 주역인 차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인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 즉 창의력 향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도서관은 다양한 교육 매체와 장비의 활용을 통한 정보 혁신과 기술을 경험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시민을 양성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의 발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에 철학 교육을 의무화하여 인간, 자연, 사회 각 영역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분석, 비판하고 창조적으로 사유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인간의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융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도시 이천시의 주역인 차세대에게 창의력을 통한 역량 강화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천시를 글로벌 외교도시로 구상할 수 있도록 서희 선생의 정신을 콘텐츠화한 이천국제 서희 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 규제로 지역발전 한계를 겪고 있는 위치 특성을 역이용하여 수도권이라 가능한 외교의 장으로 이천시를 활용해야 합니다. 외교력이 곧
국방력이 되는 요즘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인 장유봉 서희 선생의 호국 정신에 깃든 평화 가치는 이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숙박, 연구, 리빙, 커뮤니티 등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한 이천 국제 서희 컨벤션 센터를 통해 이천시를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제 행사의 유치는 물론 국제 회의를 추진하고 자매 우호국가 및 도시 확대를 위한 교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대회와 연수 등 주요 국가와 도시들과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희 선생의 외교 정신을 본받아 평화적 외교의 도시로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문화와 경제 발전을 견인하여 지속 가능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외교도시 미래도시 이천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이천국제 서희 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네, 이 참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가 들어선다라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숙박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천만의 호텔이 하나인가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정도로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전 시장님이 이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충분히 있게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라도 숙박시설을 많이 하고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말씀을 좋겠습니까? 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서희국제 컨벤션 센터는 국제적 외교 행사를 중심으로 지역의 숙박은 물론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컨벤션 센터가 우리 시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 같은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도전이든 여러분의 협력과 지지가 힘이 되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천시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의 고향입니다. 소중한 이천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정의롭고 따뜻한 의정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여 행복과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거듭 지지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